안녕하세요. 하가다 연결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다 연결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사물과 여러 가지 보이는 물체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외우거나 우리가 외워야 할 공부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결합 연결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저는 성경으로 이 연결법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나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헌법책을 외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 사물을 연결법으로 해서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저희가 이제 11장 1절부터 7절은 자동차에 결합을 시켰는데, 11장 1절, 8절부터 13절은 우주 왕복선에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우리 초등 HC 학생들이 결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죠. 우주선은 우주선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우주로 향하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선을 만든 사람들의 말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날아가죠. 그래서 우주선과 연결시켰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는 말은 우주선에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있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날개를 펴고 땅에 착륙하는 것처럼 바퀴에 연결시켰어요. 외부와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는 말은, 예. 엔진은 그냥, 추진력만 얻는 거죠. 그렇죠? 방향을 정하는 건 우주 비행사가 결정합니다. 엔진은 앞으로 나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엔진, 추진력만 얻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주선과 바퀴와 엔진, 이렇게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과 바퀴와 엔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 세 개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가달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그래서 외울 때도 우주선, 바퀴, 엔진, 외부. 예를 들면 이제 우주선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이 있는데 우주선 자체와 그다음에 연료 탱크가 있죠. 추진력을 얻는 연료 탱크 하나 둘세 개가 있어요. 이것과 다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발사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외울 때는 이 발사 장면과 발사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딱 기억하면 이면에서 11장 8절부터 13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8절은 지금 외부 모습에 연결시켰어요. 그다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은 목표. 그러죠? 우리가 우주선을 띄우는 이유가 달과 화성을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죠. 그래서 보시면 화성은 지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달,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달에 간 거죠. 기술력이. 사실은 인간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달에 갈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렇죠? 약속의 땅. 화성에 많은 인류가 정착하기를 원하죠. 거기가 약속의 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거주한다. 거기서 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업은 상속하는 겁니다. 뭐 재산이 유업이 아니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속된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카운트다운 자녀 첫 번째 자녀 이삭 또 손자 야곱에게 이렇게 숫자 첫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우주선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다음 점점 엔진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카운트다운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과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주선에 보면 조종사가 있죠? 조종사가 있는데 그 이삿과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막에 거하는 조종사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시켰습니다. 자, 순서가 달, 화성, 카운트다운, 조종사입니다. 구절을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나아갈 때갈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죠? 네. 이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나아갈 때 약속에 간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연상을 하면 그 문장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에서 HCS에서 하가다 강의를 할때이 한절을 검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없고 약간 외우는데 힘든 아이들도 이 결합법으로 하면 연결법으로 하면 굉장히 뛰어나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통으로 암송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달, 화성, 여러분 생각나시죠? 달과 화성,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종사 이렇게 있었죠? 구절을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해봅시다. 첫 번째, 달.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네, 구절이죠?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화성,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자녀들, 상속,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다음에 조종사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 여러 번 반복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절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라셨습니다. 우주선을 만든 사람은 이제 이 앨런 머스크를 제가 사전에 넣어놨는데 우주선 이거는 이제 나사 우주선이고요. 앨런 머스크가 만든 펠컨이라는 라인의 우주선을 보여주는데 그가 계획하신 우주선을 만든 계획하고 만든 사람이 앨런 머스크인데 그래서 우주선을 만든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획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직접 인도하셨죠. 그리고 지으실 터는 말 그대로 발사대입니다. 우주선이 발사하는 그 장소.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역사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시에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순서가 우주선 만든 사람 앨런 머스크 발사대. 10절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9절, 10절 이렇게 했는데요. 8절, 9절, 10절 이렇게 했는데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우주선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발사대와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료 탱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을 순서로 머릿속으로 이 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도 우리가 우주선을 외워야 그 그림을 외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선 목표 발사하는 사람 발사대 그다음에 연료 탱크 그다음 뭘로 돼 있냐면 조종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하는 사람들 관람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쭉 기억하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림만 연상을 안 해도요, 아이들은 말씀만 하가다를 쭉 자연스럽게 굉장한 빠른 속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엄청난 빠르기로 하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봐볼까요? 11절은, 10절 안 했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주선 만든 사람, 그 다음 발사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네. 이는 우주선 만든 사람 앨런 머스크.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발사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그다음 11절 해보겠습니다. 11절은 연료 탱크가 있죠. 연료 탱크는 우주선을 발사를 쉽게 우주로 띄워 보내기 위해서 연료 탱크를 붙여서 연료를 태울 수 있게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요. 붙여서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이게 초등 아이들이 만든 결합법인데. 스푸트니크를 알더라고요. 소련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만든 이름, 그죠?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에다가 스푸크트니스를 연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한 거라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처음에 소련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아무도 할수 없는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띄웠잖아요. 인류 최초로.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그렇죠. 살아도 사실은 잉태할 수 있는 그 태가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임신할 나이가 지나서. 그래서 나이가 많아 단산했단 말은 더 이상 생산을 할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련 사람들이 사라 자신도와 스푸크트니스를 연결시켰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그럼 연료 탱크. 그죠? 연료 탱크가 있어야 우주선이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연료 탱크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럼 연료 탱크 왼쪽, 이건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연료 탱크가 있었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료 탱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사라가. 그래서 연료 탱크 왼쪽과 오른쪽. 여기 보시면 양쪽 두개 있어요. 그리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왜냐하면 이 연료 탱크가 우주선에 결합돼 있어야 되잖아요. 결합. 커플링이라고 하죠. 우주 왕복선과 연료 탱크가 결합할 수 있는 고리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약속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플링, 우주 왕복선과 연료 탱크를 결합시키는 그 약속의 커플링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스푸크니트 호, 연료 탱크 오른쪽, 연료 탱크 왼쪽, 커플링. 이 말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탱크 왼쪽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커플링,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한 절을 하기 위해서 세 번, 네번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를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연결이 되면 순식간이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자, 11절입니다. 여기서 11절. 자, 처음에 스푸크니트, 인공위성,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다음에 연료 탱크 왼쪽,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연료 탱크 오른쪽,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커플링, 약속,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은요, 조종석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의 조종석을 뺄 수가 없죠. 네. 이러므로, 조종석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그렇죠. 조종석, 사람이 조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행사, 우주 비행사와 연결시켰어요.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우주 비행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조종 기계죠. 조종 기계 얼마나 많아요. 여기 사진 보면 나사의 우주 왕복선의 기계들이 별처럼 많아요. 이렇게 바짝바짝.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 조종 기계, 조종석의 기계죠. 또 해변의 무수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미안합니다. 모래와 같이 우주인 식량하고 연결시켰어요. 조종석의 우주인 식량, 우주 조종 우주인이 식량을 먹어야겠죠. 해변의 무수한 모래를 먹는다고 연결하면 안 돼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우주 식량,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우주복을 입었어요. 우주 식량과 우주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우주복을 입어야 후손이 생육하죠.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후손이 생육과 연결시켰어요. 외울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순서 보세요. 조종석, 우주비행사, 조종기계, 우주인 식량, 우주복. 그렇죠? 우주비행사가 있는 곳에 식량과 우주복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12절은 조종석입니다. 한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12절. 자, 조종석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그 다음에,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우주 비행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조종석.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우주 식량, 우주 식량,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우주복 있어야 생육하죠?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저는 뭐 보고하지만 여러분은 좀 여러 번 해보면, 이걸 따라서 해보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은 생각 안 나지만 말씀만 쫙알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끊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죠. 13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먼 곳에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연료 탱크 분리가 되죠. 우주선이 나갈 때 발사와 사람들과 연결시켰어요. 우주 발사장에 보면 발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밑에서 환영하는 사람들 막 축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깃발도 흘리고 흐르고 깃발도 흔들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시켰어요. 연료 탱크가 분리돼야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어요. 연료 탱크가 이제 다 수명을 다하고 죽으니까 분리가 되죠. 그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우주선이 폭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주 탱크가 분리하면서 폭발해서 아주 불행한 일도 있었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천국까지 못한 사람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주선 발사하는 관람객과 연결시켰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죠.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잘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죠. 박수치면서 멀리서 보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또 땅에서는 발사 소감, 그러죠? 앨런 머스크가 이번 발사는 어땠습니다 소감 발표하죠. 또 땅에서는 발사 소감과 연결시켰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기자들과 사람들과 연결시켰어요. 그죠? 발사하는 사람들, 발사 장면입니다.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순서로 보세요. 연료 탱크 분리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발사 관람객들 사람들,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소감을 발표하고 그 주변에 기자들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순서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자, 13절 처음에는 뭐죠? 연료 탱크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연료 탱크가 죽었죠. 그다음 폭발한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죠. 폭발한 사람도 있죠. 폭발한 우주 비행선 아주 불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 조상 환영 인파들이죠. 예. 한성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외국인과 또 땅에서는 발사 소감 앨런 머스크 그러죠. 앨런 머스크 또 땅에서는 기자들 사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쭉 한번 볼까요? 체험의 외부 우주 왕복선의 외부 그 다음에 목표 달과 화성을 향하여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사대 앨런 머스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 11절은 11절 연료 탱크 뭐 스푸크티니스 뭐 연료 탱크와 결합된 거 그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조종석을 보여주죠. 14절에, 12절에. 그 다음에 13절은 연료 탱크가 분리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을 때 있었던 일들 이제 기자들 확인을 하고 환영 인파들이 기다린다는 그런 이렇게 그림이 쭉 이걸 연상하시면 8절부터 13절을 쭉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주 왕복선만 딱 생각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도 보여드리면 잠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7절은 자동차와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동차만 생각하면 히브리서를 쫙 외울 수 있게끔 이렇게 물건을 매치시켜서 연결법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저만 잘 따라오신다면 히브리서를 40절까지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 해서 여러분 다다알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